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,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꼬마 숙녀입니다.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차를 운전해 나가는데요.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. 8차선 도로를 유유히 뛰어들기까지 시도합니다. 위험해요.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.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요, 뒤에서 아이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운전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요. 아이는 물론 무고한 행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위험한 장난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어요. 안 되죠. 무면허인데요.